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안에서 읍사무소 직원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천안에는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방역조치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김영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양승조 충남지사의 예비경선 탈락에 대해 아쉽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소외론을 부각하고 3대 위기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산 의료원에 설치된 주치자 응급 의료센터가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과 경찰관이 배치돼 주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게 되는데 경찰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40세 이상의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올해 한서대와 건양대에서 운영됩니다. 이슈앤피플 코너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안 확산세가 주춤했던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범우 기자, 태안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태안에서는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10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중에는 태안 읍사무소 직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군은 직원 30명과 방문자 403명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일 폐쇄됐던 읍사무소는 군청 직원이 파견돼 현재 운영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태안군은 1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7.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군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남 전체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3일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명입니다. 특히 천안 지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장 많은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천안시는 추가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천안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14일 정오부터 유흥시설과 실내 공연장은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도의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후반기 1주년을 맞아서 김명선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먼저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탈락에 대해 김 의장은 아쉽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충남 소외론을 부각하고 저출산 등 3대 위기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은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년 전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선 자료 제출 등에서 한계가 있어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충남도와 협력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기간 최우선 과제론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에서 취객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이었던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밤 1시쯤 서산 읍내동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A씨는 남성 2명으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한 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4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 도내의 4개 의료원 원장 등은 이날 도청해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과 천안 의료원에는 의료진과 경찰관이 배치돼 주취자를 치료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센터 개소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들 하실 텐데요.
중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중장년 기술 인력들을 퇴직 후 창업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남도 염성분 창업기반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창업기반팀장 염성분입니다. 네, 먼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공모 사업에서 저희 충남 지역의 두 대학 한서대와 건양대가 선정되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는 최종 선정기관 네 곳 가운데 두 곳이 도내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 2019년 당진시 선정 이후 도내 두 번째인데요. 그동안 천안, 아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서부권역과 남부권역의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중장년 대상 창업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으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조성 위치는 서산시 해미면 한서대 인국관과 논산시 대학로 건양대 산학협력관이며 각각 입주 공간 및 협업 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기술 경험을 보유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보육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경영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앞서 지난 2019년 당진시가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을 초빙하여 벤처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지원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창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계획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7월 중에는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선정기관인 한서대와 건양대 간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자 발굴, 중장년 기술 아카데미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택형 프로그램, 협업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예비 창업자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성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발생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시는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에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최고치로 높입니다. 당진시는 모든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최대치로 높게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 350%, 일반상업지역 1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로 적용됩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법 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차기 정권에서
충청권 총리 카드를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권당 대표 시절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이뤄냈다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경선 후 첫 행선지로 대전을 방문했고 아침 먹자마자 충남으로 넘어왔다면서 양승조 충남지사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고 저는 평의원으로 간사인 양지사를 모셨던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지사는 대단히 겸손하시고 일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으로 쇳덩어리로 솜을 감싸놓은 것 같은 분이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굉장히 단단한 분이라며 도지사가 되신 이후에는 더 행복한 주택 등 여성과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그는 양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높았을 텐데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차기 정권에서의 충청권 총리 카드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빨리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면서도 충분히 고려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전 대표는 총리로 일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당대표로 일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장애인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업무는 장애인법인과 단체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런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장애인법인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여름휴가철 재난대응 체계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복무감찰에 나섭니다. 이번 감찰은 여름철 재난현장 출동태세와 근무규칙 준수 등을 중간점검합니다.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당진시가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여행 프로그램 운영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13일 솔매성지와 영랑사 업무협약을 맺고 종교문화유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해 치유관광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대비해 지황 뿌리 썩은 병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지황 뿌리 썩은 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발병 초기에는 진행이 느려 겉으로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 그루 전체가 시듭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전용 약재로 예방 방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충남경제교육센터가 지역 아동의 합리적인 경제 습관을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제교육센터는 아동센터 20곳, 4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경제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소득과 소비를 비롯해 직업과 경제, 사회적 경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시민추천도서로 페인트와 긴긴밤을 선정했습니다. 페인트는 양육공동체가 조성된 미래사회에서 청소년이 부모를 선택하는 환경을 다룬 소설로 가족의 의미를 짚어보는 작품입니다. 긴긴밤은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흰바위 코뿔소와 어린 펭귄이 함께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독후감 공모전과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추천도서 읽기를 장려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분명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다가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소나기가 와르르 내리기도 하고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 이런 극단적인 일기예보가 엇갈려 반복되면서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요령과 폭염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오후 5시 채널 25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